저 트럭이 돼지 싣고 가는 트럭이에요. 아, 저 열리나 보다. 그리고 돼지들이 돼지 싣고 가는 트럭에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바깥에 아, 구경하려고. 그치, 그치. 입만 나온 거 아니에요? 저 위에도 있네? 돼지? 아래 위로 있는 거야. 2층에도 있네? 아, 쟤는 시원하겠네. 어머! 어떡해. 아니, 쟤는 살려주세요, 그냥. 언제 애긴데. 가버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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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저 진짜 그냥 간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해? 아유, 몰라. 냄새 나. 어떻게 해? 아, 이거 데리고 있어, 엄마. 데리고. 아유, 진짜 그냥. 냄새 나. 아, 냄새 난데. 저 어떻게? 저. 아, 귀여워. 아기 돼지야. 무게로? 약 15kg 정도. 그렇게 느껴지셨대요. 남편분이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가슴팍을 안 내고 전환근으로 돼지가 귀여워 보이는데 막상 돼지 냄새 나. 아, 되게 말 안 듣는 애였나 보다. 자, 지금 트럭은 가버렸죠? 네. 차에다 실천이 냄새 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죠? 네. 아, 신고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경찰한테 신고하면은 그 차번호 보고 찾아요. 아. 다행히 돼지 주인한테 무사히 인계를 했답니다. 아. 그리고 이분은요, 뭘 사야 돼? 복권. 복권. 당첨됐어요. 진짜로? 네. 진짜요? 네. 진짜요? 얼마짜리? 5천 원. 5천 원짜리. 아유. 본전 뽑았네, 본전. 그 당첨되셨네. 네. 조금 전에는 애기 돼지가 떨어졌는데요. 지붕이 무너지나? 하늘에서 떨어질 게 뭐였지? 큰 게 매달려 있는 게 뭐였지? 차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서 떨어졌는데요? 야,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지하차도에서 올라가는 도중 하늘에서 차가 툭 떨어졌어요. 엔진이 무거우니까 차가 반바퀴 돌아서 전복이 됐었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불 날 것 같아, 터널에.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일단은 떨어진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사람 살리는 게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조수석 문을 열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했었어요. 안 열리잖아. 차 이렇게 찌그러지면 원래 차 안 열리잖아. 그럼 어떡해? 저 진짜 어떡하냐, 사람. 근데 다행히 그 뒤에 한두 분씩 오시더라고요. 상대 차선에서도 오시고 한 네다섯 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야. 엔진 쪽에서도 연기가 나가지고 바로 운전석으로 갔었죠. 불날 것 같아. 내가 열렸다. 지금 자, 여기서 차 안으로 들어가요. 어머. 근데 불 나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괜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소통을 먼저 해야지. 일단은 소통을 먼저 해야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자, 밖에서 얘기 드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안전벨트랑 막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좀 짓눌리고 계셨나? 아니면 뒤에 애가 있어요, 뭐 이렇게. 시동 끌라고? 차에 용기가 많이 나가지고 아 이거 잘못 뜨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해서 일단은 저는 엔진 끄는 게 무선이라서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와 수상해.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전복 사고일 때는 사람을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왕차랑 경찰 오기까지는 일단은 기다리고. 그리고 경찰차가 곧 도착했대요. 119도 7분 만에 도착해서 환자 119가 싣고 가고. 다행이다. 이유는 선생님 밝혀지신 건 아니죠? 아 이유요? 예. 추정만 하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직진차로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다 유턴차로 만들고 있었대요. 아하. 그러니까 직진인 줄 알고 가다가 여기로 그냥 쾅 하고 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헐.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무슨 상황이야 지금? 아. 이 블박차 조금만 빨리 갔으면 저 차 위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상상도 너무 큰일 날 뻔했어. 아 무서워. 우리 지난번에 뭐가 차가 슝 지나더니 열 떨어지는 거 기억나세요? 네네. 피하다 도망가다가. 눈따서 피해갖고 막 도망가다가. 자, 이 영상. 어? 아 예. 아 예. 아, 맞다 이거. 단속 피해서 도망간다고. 기억하자. 아 죽는다. 떨어진다 하네 저. 어구. 예.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딱 미끄러지면 이렇게 됩니다. 어, 보시죠. 어, 근데 미끄러질 게 없는데요? 그럼 빙판 캐도 아니고. 되게 말라 있는. 아이고. 왜 이래? 저 차 왜 저랬어요? 미역이 깔려 있었나? 아 과속. 과속해서 턴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자 여기서 이 블박차 좌회전하는데 한 대씩 한 대씩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도 먼저 가게 또 옆에 또 무언가가 한 대 끌어. 크게 돌려다가. 쭉 밀고 나갔다가 크게 날 뻔했는데 무언가가 미끄러졌고. 어머 어머 아이고 어떡해. 미끄러졌네 진짜. 브레이크 써야 되지. 브레이크를 아예 못 잡네. 그치? 맞아요. 자 이번에는요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그 서울 가는 길 올림픽 아 무슨 레이스. 부딪혔어. 어 이게 뭐야? 한 바퀴 돈 거 같은데?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뒤에 뭐야? 부딪혔어. 이 차를 박았어. 자 후방 영상.
뒤에 오던 차가 반대 지나가고 경쟁했네. 아, 도대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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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이게 뭐니, 이게.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뭐라고 얘기했나? 네. 아, 좋아요. 오, 궁금하다. 볼까요? 경쟁했네. 아, 이거. 둘이 레이스. 아. 우리 친구 아니야? 아. 와. 아, 이거. 와. 와, 저 사람들 진짜 혼내야 돼. 뭐 하는 거야? 아, 도로에서. 아, 왜 저래? 에이. 배때맨? 백대빵! 천대빵, 이거. 그렇죠. 그런데, 뒤차, 자기 차고 보험 조건 다 맞는데도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 왜요? 안 되는 경우가 뭘까요? 속도가 너무 높으면? 실수가 아니고 고의여서. 어, 왜? 저 뒤차 운전자한테 그 앞차랑 경주했죠? 누가 더 먼저 가나 레이싱 한 거죠? 그러면 뒤차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했는데요.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달렸어요, 그러면?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요. 급한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보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아니, 그 차가 앞으로 확 껴들었거든요. 근데 미안하다고 안 해갖고 그래, 화가 나서 쫓아갔어요, 라고 하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변명을 할까요? 레이싱이었으면 보험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가끔가다 동호회에서 누가 먼저 가나 막 레이싱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 보험 안 돼요. 그럼 가해자들이 레이싱 하면서도 안 했다고 할 수도 많겠네요. 안 하죠. 예. 모른다 그러죠. 아, 도로에서의 이 레이싱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렇죠. 빠르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속운전 X입니다, X. 그러니까요. 완전 X. 휴방차, 신호대기 할 거예요? 네. 날씨가 참 좋다. 화창한 봄날에. 어? 어. 왜요? 어? 사람 쓰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사람? 사람 쓰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이거 어떡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데요? 어? 사람 쓰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오토바이 옆에. 어떤 상황일까요? 어? 왜지? 근데 큰일 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심정 죽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정 죽으셨나? 아, 그러네. 이게 마비 같은 게 오신 것 같은데. 가로로, 그렇죠. 몸을 못 가누시는 상태 같은 느낌이죠. 되게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라. 갑자기 잠이 겨우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까? 계속 볼까요? 왜? 응? 이상하다.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어? 와! 스트레칭 아니야? 진짜 스트레칭이라? 어? 아니, 길바닥에서 왜 저러고 계시는 거예요? 와. 저는 처음에 사고 났나? 네. 그런데 스트레칭? 어머. 와. 뭐야? 와. 와. 별걸 다 하시네. 아. 어이구, 선생님. 아니, 심지어 전문적이야, 약간.
야, 유별나다. 도로 위에서 쇼를 진짜 보여주시네요. 아니, 근데 코어 힘이 엄청 좋으시네. 그러니까. 자세가 너무 좋으시다. 유연하시다. 이번에는요, 고구마 캐기 체험하러 가는 중이에요. 근데 차 댈 데가 없는데 여기 요 분이 요쪽으로 오래요. 아, 저기 가면 차 댈 데가 저쪽으로 대라고? 네, 갈게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뭐라고 그러는데? 오세요, 오세요. 어, 들어오라고. 아, 주차장 그래? 쪽으로 들어가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쏙 들어가갖고 차 다 망가졌다 이거. 잠깐만요. 아니 여길 들어오라 그랬다고요? 완전 테트리스인데? 어떡해. 아, 차 문도 안 열리겠어. 찌그러져서. 그런데 여기에 18개월 된 아기랑 같이 있었대요. 18개월 된 아기랑 같이 있었대요. 아이고, 어떡해. 애 아기가 저기 타 있었다고요? 예. 젊은 부부랑 아기랑.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저는 설마. 어떡해. 아니 근데 봤을 땐 그림자 같았었지. 아니 길 같았는데. 아니야. 그래, 홀이었어, 홀. 이분이 좀 그림자로 생각해서. 맞잖아, 그림자. 그리고 이분이 차가 높아. 아, SUV 차량. 안 보이는구나. 그렇죠. 저희 너무 위험한 길이다, 근데. 맞아. 아니, 밤에는 안 빠질 수도 있겠어요. 그쵸. 밤에 진짜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다 뭔가 이렇게 그런 거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덮개 같은 걸로 선생님, 그죠? 그거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거 저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게 그림자처럼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지, 낮에는 조금 더 살폈으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요거는 이제 현장에 또 가봐야 돼요. 게다가 이분이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했으면 그냥 따라가지 왜 그쪽으로 됐느냐. 다른 차는 안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어느 쪽이 더 잘못일까 좀 고민돼요.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은 나한테 안 보이네 그러지 말고 조심하라. 그렇죠. 돌다리도 두드려봐라. 두드려봐라. 이번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여자친구들? 여자친구가. 왜 그래? 여자친구 외롭군요. 이번에 이 제보자께서는요,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신대요.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계시죠? 안전거리 괜찮고. 커브길에 천천히 쭉 가다가 왼쪽.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물구나무 섰는데? 뭔데? 차가 왜 저렇게 돼 있지? 물구나무 섰는데? 왜 박혀 있지? 근데 박혀 있네. 빠졌다. 바퀴 하나가 딱 걸려 있어. 노란색. 문 열다 걸렸다. 이게 뭐야? 문 열고. 문을 열어. 사람이 안에 있나 봐요. 사람 있어요. 지금 할머니 한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퀴 하나만 이게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박혀 있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좀 막 움직여갖고 흔들릴 것 같은데. 더 들리죠. 차가 더 들리죠. 자동차 안에 운전자분하고 뒷좌석에 두 분이 타고 계셨어요. 아이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기울어서 팍 뒤집어질까 봐. 아이고, 뭔 일이야. 그런데 그럼 이 차 어떻게 빼야 되죠? 견인 차 와야 되겠죠? 네. 근데 이때 요 차에 뭐가 실려 있어요? 포크레인 부착기? 부착기. 보통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트럭에 로프가 있었어요. 로프가 있으면.
잘 꺼내질까 이게 근데? 될까? 생각처럼 될까? 가장 먼저 옆으로 걸어서 그냥 땡기면 안 되겠죠? 뒤로 들어서 자 시작! 걸릴 것 같은데? 덜컹?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번쩍 들어서 오 움직인다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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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다 네. 아우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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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 야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차를 빼보니까 옆에 지금 흠집만 좀 있고 이제 갈 수 있어요 일단 가셔서 점검 받으시고요 어떻게 저기 빠지셨을까 아니 운전석 보니까 발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엑셀? 엑셀. 아. 할아버지께서 살짝 커브길에 브레이크 잡으신다는 게 엑셀 밟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도로가 좁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 진짜 어르신들 운전 조심하셔야 돼.